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일은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 설이죠. 오늘은 설 전날인데 바쁜 하루가 시작되는 그런 아침이죠. 하늘은 구름 한점 없이 아주 새파란 하늘입니다. 근데 모처럼 우리 집요 바깥에 아이들 한번 찍어봅니다. 지금 여기 라즈베리 아이스도 저번에 물을 일제히 줬더니 또다시 색감이 빠졌습니다. 우리 집은 따뜻하니까 색감이 안 들어서 안타까워요, 조금. 아이들은 건강한데, 색감이 정말 안 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흙을, 저는 아주 거칠게 쓰니까 흙을 거칠게 쓰고 이러는데도, 그리고 화분도 크지가 않거든요. 다들 화분이 색감을 잘 내게 하려면 원래 흙도 거칠게 쓰고 화분을 작게 쓰고, 이런 그거 그러고 온도 차이가 많이 나고 아침과 밤과 낮의 온도가 한 10도 정도 차이 나는 그렇게 되면 색감이 잘 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집은 밤은 영하지만 낮에는 여름입니다. 여기가 따뜻해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색감이 안 나네요. 작년에는 그래도 색감이 꽤잘 났었어요. 근데 올해는 정말 색감이 안 나요. 올겨울은 유난히 따뜻하거든요. 작년 겨울에 영화 같은 데는 영하 13도 막 이렇게 내려갔었었는데, 올해는 영하 10도를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그래서인지 정말 색감이 안 나고, 아이들이 완전 뭐 꽃대 잔치만 하고, 창을 어떤 농장주분께서는 제가 좀 여기 창을 하나는 꽃대를 잘라주고, 지금 두 개, 세 개가 올라오는데 두 개는 그냥 있죠. 어떤 농장주분께서는 이 창에 꽃대를 자르지 말고 그대로 꽃을 피게 두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영양은 뺏기겠지만은 요 자름으로 해서 요로 균이 들어가서 침범을 해서 뭐 물은 온다고 그러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잘랐거든요. 그래서도 뭐 별로 물은 오는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이 꽃대 좀 보세요. 손가락같이 굵게 올라오는 이것이 다 먹고 꽃이 피려면 얼마나 많은 영양을 뺏기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하나 잘라줬는데 어떤 방법이 옳은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잘라주라 그러고 어떤 분은 자르지 말라고 그러시니까 어떤 방법이 옳은가 저도 모르겠는데 뭐 자기의 생각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꽃대를 잘라주라 그러죠. 그러고 있고요. 요 밑에는 또 아이들 국민이들이 있는데 여기 아이들도 지금 꽃대도 올리고 저렇게 색감도 내고 있는데 물을 저번에 줬더니 또 색감이 빠졌네요. 라즈베리 아이스도 물 주고 나서 색감이 빠지고요. 저기 아마 요 밑에는 세이캔디도 이렇게 있고 저 모닝두도 이렇게 있는데 모닝두 여기는 팅커벨이 있고 저쪽에는 파랑새도 저기 보이고요. 핑클 루비도 보이고 원종 프리티 프리티가 세 종류죠. 원종 프리티가 있고 일반 프리티가 있고 또 핑크 프리티가 있죠. 핑크 프리티는 우리 집에 여기 있는데 모습은 좀 틀리죠. 모습은 조금씩 틀리는데 세 가지 제가 아는 거는 세 가지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요 마커스 너무 색감이 예쁜 마커스 72군생 오팔리나. 오팔리나는 여름이 더 예쁘네요. 여름, 봄부터 가을까지는 아주 핑크색이 정말 환상적으로 했었는데, 겨울 되고 나서 이렇게 회색이 감도는 그런 색감이 났어요. 우리 집은. 다른 집은 참 예쁘더만, 그렇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색감이 너무 예쁜 염자. 그리고 까라소는 이제 조금씩 색감을 내어가고요. 덴트라젬은 물이 고픈 듯 싶네요. 그렇고 여기는 수연이 이렇게 있고요. 러우철아. 나울이 있는데 나울도 진짜 색감이 안 나요. 우리 집은 색감이 정말 안 나요. 블루엘프도 물을 줬더니 조금 빠진 듯 싶어요. 그래도 빠져도 물을 주기는 줘야 되죠. 물을 안 주면 아이들이 뿌리 고사가 되니까요. 너무 안 줘도 안 되는 거죠.
아, 진짜 로즈팜은 전체 봐도 진짜 멋있다. 로즈팜. 여러분, 야생 말이야. 얘는 줄리엣 시리우스. 줄리엣 원종 스포클론. 우리 언나. 얘는 맑은 마리아고요. 새벽별이고 맛은 나고 또 블랙 머스탱이고 우아이니도 밑으로 이렇게 제껴 보면 색감이 정말 멋있답니다. 이렇게 홍화장도 우리 집온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밖에 내놨는데 자리를 잘 잡았더라고요. 잘 잡아서 크기에 제가 거리대에 내놨습니다. 이렇게 있고 얘는 엘코니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고요. 얘는 한엽 제이드 스타. 밥거리인데 안에 집안에 드렸더니 색감이 빠져서 제가 밖으로 다시 드러냈답니다. 그러고 얘는 블랙킨. 아따 블랙킨 도 지금 꽃대가 엄청 꽃대까지도 이렇게 색감이 있네요. 꽃대도 이렇게 색감으로 나오네. 꽃대도 이렇게 색감으로 나오네요. 무슨 꽃대가 다섯 여섯 개가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레드레일이고요. 원종 패션이고 원종 에보니. 에보니고 연꽃 마리아. 연꽃 마리아고요. 얘는 도감 마리아. 월쇼도 고요. 얘는 샬롯이 있습니다. 그러면 깻잎적성인데 깻잎적성은 정말 자구를 많이 다는 애인가 같아요. 자구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거든요. 깻잎 색감은 지금 우리 집에 별로 못 내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고요. 얘가 마리아인데 어떤 분이 사진에 마리아 비슷한 애를 두고서 얘가 뭘까요? 해가지고 제가 마리아라고 했는데 그 애가 마리아가 맞는가는 모르겠어요. 창은 정말 이름표가 없으면 잘 모르죠. 아르제도 이렇게 이제 핑크 색감을 내고 있네요. 꼭 얘는 블랙 머스탱 있고. 캐라리언 색감을 이렇게 얘 핑크색으로 이렇게 색감을 내면 너무 예쁘거든요. 캐라리언 없고요. 이쪽에 뭐 줄리아나 하고 또 러블레드가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자리를 잡아서 물을 줬더니 물 먹고 자리를 잡아서 제가 거리대에다가 얘가 물이 들면 정말 예쁜 아이거든요. 그래서 요 거리대에다가 내놨습니다. 색감들이라고요. 매직젠 골드도 여전히 이렇게 하고 퍼플 딜라이터. 안무로 파티가 있고요. 올팻. 미니벨도 있고 애플미인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세시고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